엊그저께 바드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텐데 샘이 그 아까 리스트 생활지도 만든 리스트 이유가 어젯밤 새벽 3시에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제 생활지도를 정리를 했는데 이거 말고 점심 말벌 사건과 지도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아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ACBC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챗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애들한테 이해와 공감을 지도해 주세요. 그 다음 대화와 토의하기 해주세요. 관계 구축과 협력, 소통과 문제 해결, 중재와 조절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쌤도 얘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들 생활지도를